네, 올해 하우스 감귤 값이 호조를 보이자 노지 감귤 가격 안정도 기대가 큰데요.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농정 당국이 비상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하우스 감귤의 가락시장 도매 가격은 3kg 기준으로 27,000원대. 지난해 같은 기간 22,000원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22%나 올랐습니다. 사과, 배등 다른 지역의 주요 과일이 집중 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감귤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또다시 꿈틀거리면서 농정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서울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감귤입니다. 출하하기 전 품질 검사와 출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가 하면 일부 감귤은 크기가 적정 규격에도 못 미치고 병에까지 입은 감귤을 유통시켰습니다. 서귀포시와 감귤출하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출하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톤가량을 적발했습니다. 농정당국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 같은 비상품 감귤 유통이 좋은 가격을 받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보다 사흘이나 앞당겨 드론을 활용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추석절 다가오면서 이제 국조생 감귤이 출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일부터 드론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좀 앞당겨서 13일부터 이제 드론 단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 노지 감귤 생산 예상량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른바 밭대기 가격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등 감귤 농가들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